오스움을 파도라. 아, 젠장. 구체 없는 디펙트. 아니, 아니, 전판에 이렇게 나오지. 아니, 엘리트 못 가겠네 이거. 초강범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 엘리트 가서 유물 파밍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물이 개쩔어. 일반 못 가서 카드 파밍하자. 그리고 초강범 지금 바로 강화하고. 으둠. 이제 밀집을 얻었으니 상대가 밀집 수비로 당신을 질식사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막고 싶다면 프리즘을 사서 슬더슬에 투자하십시오. 잡상인 벤입니다. 나가세요. 잡상인 벤입니다. 어디서 약을 파십니까? 파지직 타격 타격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약화 포션 도약. 녹아내리네. 이제 킹샘 추위 주나? 어둠 구체트 구체계의 저주. 어, 인정. 저주라뇨? 인정. 어? 노 인정. 돌리 조각 모으면 딱인데. 근데 강화 못함. 아, 여기서 돈 쓰면 여기서 바나나. 아,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여기서 포션 사고 꾸역꾸역 살아남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여기서 죽잖아, 여기서. 이벤트에서 바나나 나와야 된다. 바나나, 킹나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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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아, 젠장, 큰일 났다. 어떡하죠? 큰일 났는데.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제발요, 선생님들. 아, 제발요, 진짜. 한만. 한만 봐줘, 한만. 한만, 한만. 한만요. 한만요.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제발. 에 콩벌레 선생님들. 살았다. 구체 믿고 다 지웠더니 이거 남은 게 없네. 어둠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거 자느라고 강화도 못하겠네. 날뛰기 뉴. 지금 뉴 엄청 필요하지. 꽃샘추위, 냉정함 이런 것들 더 필요하다. 살리죠. 수미 턱벌레 쟤는 여전히 강하네. 소비 나와도 충분히 게임 터뜨릴 수 있고, 사실 지금도 게임 어느 정도 터지긴 했어. 과일 주스 너무 좋고, 냉장 하나 더 쓰고. 유성 타격 저거 어디다 쓰냐? 이거는 지옥염 끝까지 다 나와도 막을 수 있다. 세 번째 지옥염. 그 발언. 근데 그 전에 육강령이 미국 갑니다. 너무 쎘나? 와우, 명치 오목해졌다. 이거 구체 관리 너무 대충 했는데. 전타 편향 무지개. 네, 무지개도 괜찮네. 지금은 굳이 전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충분히 세서. 전타가 약간 조금 일찍 끝내야 될 때 필요한데, 지금 충분히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재미? 재미? 방금 제가 저 응? 파충류 주술사한테 모가지 따인 거 보고도 지금 예? 20승천에서 예? 풀피였는데 피르친 같은 년. 전타특 약한 덱에 못 넣음. 전타특 강한 덱에 안 넣음. 벤입니다. 나가세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2턴 백딜. 얘가 전류 저거 전기역학 없으면은 광역이 너무 약해. 치코리타는 신경독 10폭 단분사. 아클은 절단 화형 소돌. 근데 얘는 킹선 가슬기 6댐 9댐. 눈보라. 세상에 눈보라라니. 편향도 좋긴 하겠네요. 구체 만드는 카드가 좀 더 있으면 좋겠긴 해. 그래서 지금 무지개가 고민되고. 카피 방산.
이거 노가린데 판도람 돌리죠. 아이 미친. 일단 소비 뽑음, 수고. 이성타격수가 어떻게 쓰냐? 소비 나옴, 소비. 소비 나왔고, 지금 저거 냉정함 내장임. 엘리트 좀 가볼까? 강화 엘리트, 강화, 강화 엘리트, 물음표. 그 전에 상점 하나 보고. 아니 세상에. 프리즘한테 약점 잡히셨어요? 뇌우 쓸까? 한 대는 맞겠지? 휴. 첨탑할까? 방금 지금 머릿속에 파충류 주술사 떠올랐어. 끔찍했던 기억. 일사? 몸부림은 좀. 투입기 과피탕선 소비가 서로의 균형을 조절하고 있는 괴상한 덱. 투입기 과피탕선 소비. 눈보라? 잠깐만, 지금 냉정함 엄청 많지? 지금 냉정함 내장이라서 사냉정 관행정 디펙트. 눈보라 쓰자. 강화, 지금 소비 강화해야 되지? 그리고 이중시전도 강화하면 좋겠네. 저희 가서 소비 강화고 엘리트 좀 잡을까? 엘리트 어떨란가? 엘리트는 다 상태 이상 넣는데. 유성 타격. 아야, 흠. 저거 놓쳤다. 내 돈. 아이 체장. 내 돈. 돈 고맙대. 인사는 잊지 않는구나. 아이고 번구불. 번구불? 내일도 방송 할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할 듯. 땅 소비하면은 과소비인데 그거는 감당 안됨. 알고리즘 쓰자. 과소비 과냉정. 띠용. 띠용. 뭐지? 삥. 레포. 레포 지금 필요 없지. 근데 눈보라 이득도 볼수 있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레포 눈보라. 파괴광선도 볼수 있고. 일제사격도 볼수 있고. 지금 시너지 볼게 많은데.
냉정함으로 드로우도 봐주고 소비가 소비부터 하자. 파피탄선 대충 눈보라랑 탕선이랑 쓰다보면은 잡을까. 금강저 레포 왜 또 나오냐. 방열판은 코스트 없지. 3코스트 덱이니까. 향로. 향로 너무 좋고. 냉정함을 이제 쭉 강화할까? 어둠 강화는 이제 약간 좀 필요 없어졌다. 오한 밀집 오졌다. 일단 보스 모잡을 덱은 아닌 것 같고. 야 밀집 오졌는데 쟤네들이 더 세다. 뭐야 쟤네들 왜 이렇게 세. 신비주의자가 힐하면 좀 약한데 신비주의자가 딜 좀 올리면은 빡셈. 향로 컨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향로 좀 올리고 가겠습니다. 복숭아네님 반갑습니다. 눈알퀴기. 아, 눈알퀴기는 좀 그런가? 냉정함이 많아서 지금 0코스트 집을 때 조금 덜해. 부담이 덜해. 눈알퀴기 고민되네. 아, 냉정함 지금 강화도 안 돼 있긴 한데. 칼집. 아니 냉정함 내장인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또 첨탑한다. 20. 병번개. 병번 냉정함 하면 되겠다. 혼돈 필요 없지. 아닌가, 냉정함 4장이나 있는데. 이거 서지 찾아볼까? 근데 서지는 좀 등급 높아서 찾기 힘들 거고. 핵분열. 핵분열 지금 괜찮겠지. 알고리즘 하나 더 할까? 알고리즘 하나 더 하는 게 안정적이긴 할것 같다. 킹분열 왜 두 장이나 있어? 핵분열이 좋긴 한데 저거 늦게 나오면은 좀 좀 그런 애라서.
장로별로 일 안 하네. 이거는 충분히 냉기 모아서 저걸로 잡으면 되겠다. 눈 보라. 유타 제거 개꿀. 이번에 또 파괴광선 차강 두선 하나. 누가 더 센지. 힘의 차이를 알려줘야겠군. 1114님 반갑습니다. 다른 구체 들어갈 자리가 좀 없네. 신나는구만. 아, 그래도 딜을 넣어놔야죠. 향로 오스텍까지 편안하구만. 증기역학. 어? 저, 어? 뱀, 어? 응? 어? 응? 어? 파충류, 어? 어? 피뢰침, 어? 씩씩. 아, 넌 뒤졌다. 스네코? 깜별? 깜별밖에 없네. 이거 너무 구리다, 세게다. 아니면은 태양계 모형으로 찾아볼까? 태양계 모형 찾을 거 있나? 저거 파워카드 좀 찾을 만하지. 서지나. 재활용도 좋겠다. 냉정함 또 나왔어. 오정함. 짜가수리. 걷어내기 홀로그램 일제사격. 스택 날뛰기. 일제사격 왜 이렇게 많냐. 냉정함 하나 더 할만하죠. 충분히 할만해. 냉정함 지금 다다기선이야. 뿌리면 할 말도 없고. 짜가수리도 충분히 넣을만하죠. 어디 갔냐? 걷어내기는 코스트 없어. 지금 3코스트 덱이라서 저런 거 쓸 코스트는 없다. 태보 같은 거 나오면 좀 집어야겠고. 안녕하세요. 저희 상장 가서 지우고 엘리트 불탄 엘리트 저기 가고. 관행정. 후연 포션 있으니까 괜찮겠지. 냉정함도 많아서 지금 엘리트 다 잡을 만해. 머머리도 방어력 쭉 올려버리면은 상대 안되고. 유성타격 판도라입니다.
24 분열 아니지? 내가 써야겠네. 알고리즘이나 키우고. 어차피 알고리즘 키워야 되니까. 저거 어차피 얘 잡으면 또 포션 나오겠지 뭐. 안 나옴. 알고리즘. 어, 담배대. 이걸 담배대를. 담배 피러 가자. 아, 흡연 구역이 없네. 여기 하나 지울 수 있긴 하겠다. 저기서 돈 써야 되니까 실내에서는 금연입니다. 그래도 여긴 탑이니까 필수 있지 않을까. 편향 저거 집어넣고 쓰지도 않네. 아이, 하, 진작 다 빠졌어. 냉정함. 아니 말이 됩니까 진짜. 개쓰레기 게임 진짜. 왜 얘네들만 나오면은 핸드가 그지같이 바뀌냐. 진짜 어? 왜 그러는데 나한테 왜 그래. 눈 보라 싶댐. 이번 턴에 전기 역학 나오겠지? 미쳤어 진짜. 얘네들은 미쳤어. 미쳤어 진짜. 미쳤다고. 아, 5환까지 쓸 걸 그랬다. 오한 오한 안 쓴 그 판단. 지금 저거 드루 꽤 있으니까 오한 하나 더 써도 되겠죠? 엘리트 하나 더 갈까? 여기서 지우고. 자야겠다. 어쨌든 풀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고 엘리트 두 마리 더 잡자. 아, 내 소방범, 내 소비. 향로 개꿀. 얘는 방어도 거진 60 가까이 쌓으면 그때부터는 데미지 안 먹으니까. 알고리즘 생각보다 못 키우고 있네. 어둠 하나 남겨놓을 걸 그랬나? 1등. 다다다다다다다다. 형로 컨 하고 가야지. 다음에 엘리트 바로 한 번 더 싸우기 때문에 형로를 적절히 챙겨갑시다.
1111111 1111111 3 이번 턴에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네. 아이 귀찮아. 2 3 4 포션 벨트 혼돈 혼돈 필요 없겠지. 아 혼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역할이 그렇게 도움되는 역할이 아니야. 아씨 상점 앞에서 나오는 거 과학입니다. 조각 몸 일단 제거하고 공생 바이러스 좀 아깝긴 하다. 프리즘 바리케이드 이제 과피평선 지우면 되겠지? 유성보다 과피평선이 더 필요없지 않을까? 유성은 어느 날 갑자기 재활용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조각모음 하나 더 하고 드로포션이 안 나왔네. 꽃 살까? 꽃 지금 드로우 많으니까. 와 딱 돈 뭐요? 불만 있습니까? 프리즘 꼬우면 더 좋으시던가. 얘의 맥댐이 거의 한 70 정도 되나? 12 증가하고 11 감소 맞나? 아, 9 증가하는구나. 당장은 손해긴 한데 발현시키면 이득이니까. 역시 꽃 도움이 되는구만. 측정기 같은 거 나오면은 옳았구나 하고 집을 것 같긴 한데 집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도 삼턱 같은 거 생각하면은 향로컨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편향도 지금 완전 노네요. 이거 또 향로 좀 쌓읍시다. 턱턱 타고 나와서 갑자기 억 하고 죽을 수도 있어. 아이고 이런 돌려놨어야 했는데. 머미손 구체슬로 너무 모자란데 지금.
아, 머미 손나서 이제 유성 타격도 쓸 수 있네. 이번 턴에 저거 쓰면은 말리니까. 파워카드 좀 더 잡고 싶은데 편향은 지금 도움도 안되고. 향로컨 백딜. 아귀 제가 되겠어요. 킹선 가슬기. 아, 왜 저런 카드만 나오지? 체력 소비할 만큼 필요한 카드가 있나? 저거 해봤자 저거지. 순수 전천. 그러면은 체력 10 정도는 줄만한가? 순수 나왔고. 아니 순수 또 나왔고. 순수 또 나왔고. 아니 미쳤어요? 거참 겁나게 순수하시네요. 한 장은 집을 만한데 두 장은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 덱은 성급함 칠 수 있겠다. 아, 유성 타격이랑만 같이 안 잡히면 돼. 현두리. 데미. 으악. 현두리. 설군님 반갑습니다. 저거 순수 잘 넣은 거 맞을까? 그리고 심장 잡을 딜이 나올까? 파워포션. 파워포션 같은 거 잘 챙겨가야 돼. 심장전에서 아이씨 뭐야 이거. 안 돼. 소비. 아니, 잠깐만. 이건 눈부라지. 소비 빨리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빠졌네. 저녁 지금 빼고 작은 카카 잡고 그 다음에 소비 쓰면서 아, 체력 좀 많이 뺐네요. 이제는 체력 뺄일 없어.
뇌우는 그냥 써도 빠지긴 하는데. 아, 방심했다. 근데 뭐 상관없어. 깨꾸 향로컨이나 제대로 하자. 아, 놀드님 반갑습니다. 중튜브. 향로 5스택이나 뭐 4스택이나 뭐 비슷하니까 그 언저리 5스택 가자. 5스택 아, 제 15재생 왜 달려 있는 거야? 56 데미지. 그보다 계속 죽어라. 다음 턴 잡아야 될 것 같아. 투익기랑 향로랑 둘 다 볼 수 있는. 민식님 반갑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 아닌가? 아, 달팽이도 문제 없었을 것 같아. 뭐가 나왔어도. 이걸 맞나? 아직 안 맞았지? 지나스 빨리 잡자. 순수 두 장 있는 것도 썩 괜찮군. 여기서 향로 사스텍 까지 컨트롤하고 4스택이네. 띠용. 야, 죽어. 호이. 데카가 어지러움 놓고 도노가 힘 올립니다. 도노 앤 데카. 제거하자, 제거. 담배 뭐 피지? 뭐 좀 말아 필까? 어, 조각봉 재련. 잠깐만. 이거 아직 재련 안 돼 있었어? 눈보라 또 나왔네. 이거 필요하겠죠? 너무 느려. 심장전에서 특히.
치약 있으면 저 편향이 드디어 일하는 건데. 편향 일 언제 하냐? 잠깐만요.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고개를 못 돌려. 아, 이걸로 고개 돌리자. 중독 포션이랬다. 당 걸린 디펙트. 아이고 아퍼라 젠장. 됐다. 3스택 3스택 4스택 다 되지. 3도 되고 4도 됨. 디펙트가 시작이 느리니까 4스택을 가는 게 낫겠다. 하나 잡으면 연막 된다고 하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4스택. 어? 잠깐만. 에이. 다음 기회. 한 바퀴 더. 우리 1년 더 한다. 제가 자꾸 깎아요. 꼬만 깎아 온나. 지금 잡으면은 이거 투익기랑 해양로랑 행꽃 다 볼 수 있는데. 특히 행꽃 볼 수 있음. 지금 잡자. 숫돌? 냉성함 또 준다고? 미쳤구만. 관행정. 뭐야. 없어. 특히 놀랍게도 전투마다 저기화가 아닙니다. 아, 저놈 편향. 기계학습. 와, 이 다섯 장 다 빠지네. 개쓰레기 게임. 야, 이게 말이 돼요? 개쓰레기 게임. 진짜 게임 빈 시간네. 와, 잠깐만요, 선생님, 제발요. 왜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진짜 졸라 꼽다 진짜. 빙신겜, 빙신겜, 빙신겜. 아, 게임 그지 같다 진짜. 첫 턴 핸드 진짜 저게 말이 돼 저게?
저게 냉정함 5장 6장 6장이구나 6장 중에 5장 잡힌 거야? 첫 턴에